Today, I'd like to talk about what we should do inside art classroom. So, number one, art safety. Number two, you can help. Number three, art room rules. Number four, when you make a mistake. So, we just look at the detail of each category. First of all, art safety. Number one, use all tools carefully. Keep art material away from your eyes, mouth, and face. 그래서 교실에서 가위나 풀 같은 거 이런 거쓸 때, 뭐, 쓸데없이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위험해서, 예를 들어서 가위로 막 머리를 자른다든지, 풀을 입에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습니다. Number two. The label on your art material should say non-toxic. Non-toxic means the material is safe to use.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뭐 화공약품이 들어간 그런 위해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상품이 non-toxic으로 되어 있는 material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Wash your hands after art lesson. The step is needed if your hands are not clean. 그렇게 돼서, 뭐, 우리 친구들이 미술 시간을 다 끝나면 꼭 손을 씻어야 되겠죠. 손을 씻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런, 뭐, 나쁜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면 감기도 걸리고 주의해야 되겠죠. If you spill something, have to clean it up. If a floor is wet, people can slip and fall. 그래서 물 같은 것들을 옮기다가 쏟아지면 꼭 반드시 곧바로 씻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규칙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포스터인데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실에 부착한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다시 아이들하고 그런 교실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마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 페이지에 What are the art safety? 해서 리마인딩 하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You can help. You can help. Number one, help everyone get ready for art.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자애는 앞치마를 입고 남자애는 뭘 입고 있습니까? 아빠 와이셔츠를 지금 뒤쪽으로 입고 있죠. 그래서 어린 여자애가 남자애들이 입는 옷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남자애가 입고 있는 이런 앞치마가 아닌 그런 아빠 와이셔츠는 미술 시간에 그런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할때 그런 박물관 수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특별한 대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할때 보면 꼭그 상품화된 그런 앞치마를 입지 않고 아빠의 와이셔츠를 입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아빠의 와이셔츠가 색깔이 바랬거든 누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재활용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ber two, share materials. Save things you can use again. 그래서 아이들이 색종이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보시면 요새는 아이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막 아껴 쓰는 이런 습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좀 쓰고 색종이는 색종이, 컬러 뭐 컨스트럭션 페이퍼는 컨스트럭션 페이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다시 보관했다가 다음 시간에 이런 쪼가리 그런 종이를 쓸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할때꼭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Help to clean up and put art material away. 그렇게 돼서 이제 다 사용하고 난 이제 그런 매티리얼을 다 정리정돈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이런 훈련을 잘 시키셔야지 1년 동안
아이들이 자기 그 물건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도 힘드시지 않게 됩니다. So help to clean up and put art material away. Before, listen and think about what people say.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DBA 저희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DBA라는 미술 교육이 있습니다. 그 DBA 교육에는 number four, five가 지금 나오는데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작품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기도 하고 또 number five, talk about what you learn, share what you know.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배운 자기의 그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의논하고 토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융합을 해서 그 친구들과 학습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넘버 4, 5가 있게 되겠습니다. Save your art so you can see what you ru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 종이 파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모님들에게 카톡이나 또 앱을 이용해서 많이 그 아이들 작품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작품을 이렇게 문서화를 만들어서 또잘 보관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 작품들은. 그래서 그 파일을 잘 만들어서 Save your art, you can see what you learn. 그래서 이제 자기 작품은 자기가 잘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방법을 You can help 캐다고리에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실에 비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여섯 가지를 한번 리마인딩 하시면서 한번 가지고 계신 책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Art Room Rules. Listen carefully.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는 그런 3, 4학년 미술 수업을 미국에서 한 것을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경험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작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책상 위에 다 앉아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모든 아이들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아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리마인딩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교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원생들을 전부 다그 선생님 테이블 앞에 그런 카페트가 깔려있는 곳에 다 모여놓고 선생님이 오늘의 그림의 주제는 뭐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가 다 끝난 다음에 각자의 책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술 시간에 수업을 할때 이런 룰을 하나 만드셔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Use time wisely. 정해진 시간 있죠? 60분이면 60분, 40분이면 40분. 저희는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입니다. 그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건지 잘 시간을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peak kindly.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는 정말 용어도 예쁜 말을 써야 되고, 말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또, show respect. 그 자기 그림을 그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그런 자기 그림을 잘 발표하는 그런 습관도 키우셔야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art room rule에서 do your best. 예, 모든 것들을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Art Room Rules 6가지를 Listen carefully, use time wisely, speak kindly,
show respect to your best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놓고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도 선생님들이 미술 시간에 정말 원활한 미술 시간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예쁘게 포스터를 만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포스터입니다. 간결하게 일단 그 여섯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한 포스터 안에 들어있군요. 참 예쁘게 잘 꾸며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What are the art room rules를 선생님들도 한번 책에다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When you make a mistake. 교실 수업을 하다가 미술을 그리다가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도 규칙을 주어주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실행을 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원활한 수업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Number one, don't give up.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는 것. Number two, make a new plan.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겠죠. Finish your art. 그래서 꼭 작품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try again. 어차피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시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도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면 실수가 있어도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When you make a mistake, 이것도 이렇게 포스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교실에 붙여두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리마인딩 하면 아이들에게 더 실수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형태의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When you make a mistake, don't give up. 텍스트만을 위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또 선생님들도 아트룸 룰스를 When you make a mistake, 1, 2, 3, 4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Number one, art safety. Number two, you can help. Number three, art room rules. Number four, when you have a mistake. 그래서 네 가지를 잘 활용해서 더 원활한 수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